안녕하세요. 가든 스토리 꿈팜 정원의 가든 캡틴입니다. 오늘은 아마릴리스가 꽃이 피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이 아마릴리스는 전 세계에 한 1000종 정도, 많게는 2000종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. 꿈팜 정원에도 한 5가지 종류가 있어요. 이 아마릴리스는 지금 이건 줄무늬 아마릴리스인데 작년 10월 달에 꽃이 피고요. 지금 이제 두 번째 1월 말, 2월 초에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것이랍니다. 이 아마릴리스는 꽃꽃이 백합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예쁘답니다. 일반적으로 베란다 정원이나 온실에서는요, 아마릴리스가 연중 잎이 푸르게 자라면서 꽃을 피워주게 된답니다. 일반 정원에서는요, 10월 달에 잎이 시들면은, 서리가 내려서 잎이 시들면은 구근만 캐서 잘 보관했다가 5월 달에 내다 심으면 6월 말쯤 꽃이 피게 되지요. 이 아마릴리스는 키우기가 상당히 쉬워서 많이 육종되고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. 특히 색이 지금 현재는 줄무늬 분홍색 아마릴리스인데 뭐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또 살구색도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겹꽃이 있어서 겹꽃은 정말 화려하게 핀답니다. 이 남쪽 지방에서는 이 아마릴리스가 노지 월동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구근이 추위에서도 얼어 죽지는 않나 봅니다. 땅 속에서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할리아 소형종을 밖에 심어서 노지 월동한 적이 있는데 그 추위에도 구근이 얼어 죽지 않고 봄에 새싹이 올라와서 참 신기했답니다. 이 양파처럼 자라는 이 아마릴리스는 원래 상사와 계통이라고 그러네요. 상사와 꽃 같은 계통으로 구근이 양파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꽃 모양은 또 백합가라고 해서 백합 모양을 하고 있어서 특이하답니다. 이 아마릴리스는 번식은 구근 옆에 자구가 생겨요. 작게 자구가 생기면은 그것을 떼어서 심으면은 다음에 꽃이 피게 되는데요.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도 좀 생소했었는데 꽃이 피고 나서 꽃투리가 생겨서 씨가 열리더라고요. 그 열린 씨를 그냥 살짝 화분에 뿌렸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게 아마릴리스가 뭐 한 잎, 두 잎, 세 잎 올라오고 있어요. 요거 같아서는 아마 3년째 돼야 꽃이 필 것 같답니다. 굉장히 아마릴리스는 꽃 색깔도 다양하고 또 한번 심으면은 정원에 심으면 예쁘기에 좀 환영을 받는 하나의 구근 중에 하나이지요. 꿈팜 정원에서는 다할리아와 이 아마릴리스를 구근으로 많이 심고 있답니다. 특별하게 때론 특이하게 아마릴리스가 이 줄무늬 아마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온실에서 적당히 자라주는데 이 아마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입줄기가 한 1m 자란답니다. 이것은 아마 광이 부족해서 더 웃자라면서 길게 자라면서 햇볕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웃자란다는 것은 겨울 동안에 충실하지 않아서 꽃이 안 피고 봄에 노지에 정원에 내다 심었을 때 그때 꽃이 필 것이랍니다. 꿈팜 정원에서 오늘은 아마릴리스가 꽃이 피어서 영상을 찍었네요. 아직 날씨가 추워서 이 아마릴리스도 꽃대가 나온 지 한 보름 지나서 꽃이 피는 것 같아요. 지금 옆에 보시면은 작게 꽃대가 또 하나 올라오는데 이 겨울철에 꽃이 없는 계절에 아마릴리스 꽃이 화려하게 피니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. 오늘은 꿈팜 정원에서
아말리스 꽃이 피어서 한번 반가워서 영상을 찍었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